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으시죠. 예, 손상 진단 및 대책에 용접 손상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피난바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었죠. 지금 피난바가 이제 1번부터 해가지고 쫙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지난번에 오스트나이트 게스트 네트까지 말씀드렸고요. 9번은요, 보시면 9A, 9B로 나눠가지고요. 예, 합금 강요로 되어 있습니다. 합금강, 페라이트 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 말씀드릴 때 이제 탄소강과 합금강 두 가지로 보통 얘기할 때, 예, 탄소강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Fe 더하기 5대 원소만 들어있을 때, 5대 원소 기본 한조 5개죠. 예, 탄소, 교소, 망간, 인, 황만 들어있을 때. 합금강은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 합금강은 탄소강 그대로 플러스, 탄소강 플러스 합금원소. 합금원소가 들어가면 합금강이다. 합금원소는 5대 원소 제외한 나머지 합금원소. 여기 보시면 이제 1.1과 2분의 1이니까 이거면 1.5 니켈이죠. 100% 중에 1.5 니켈 들어 나머지 98.5는 탄소강이라는 얘기잖아요. 탄소강 더하기 니켈이 들어간 거잖아요. 1.5 니켈을 100%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2니켈 1구리, 2.5니켈, 3.5니켈. 이렇게 해서 9번에다가 A, B로 나눠서 합금강, 페라이트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크롬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니켈만 들어가고 구리만 들어갔잖아요. 자, 니켈이나 구리 다 오스트나이트죠. 니켈, 구리 전부 다 오스트나이트 조직이니까. 얘들이 들어가면 그만큼 인성이 좀 올라가겠죠. 페라이트이지만 니켈이 들어가서 오스트나이트로 가진 않지만, 이 자체가 오스트나이트, 물은 애들이니까, 물은 애들이니까, 애들이 들어가면, 딱딱한 페라이트가 약간 물러지면서 인성을 좀줄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합금강을 설계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합금강 중에서도, 고합금이냐, 저합금이냐, 고저합금. 고저합금 기준은 5% 기준이죠. 합금원소량 5% 기준. 5% 이상, 5% 미만. 요거는 해봐야 3.5니켈이니까 다 저합금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페라이트의 저합금강. 9번.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